이번 영상은 다양한 종류의 호텔 숙박시설과 놀이시설이 있는 골프장 치바현 캐멜 리조트입니다. 유명한 일본 전설의 골퍼, 그리고 몸집이 커서 전부 오자키로 불린 오자키 마사시가 설계를 감독했다고 하는 코스예요. 총 18홀이 있으며 골프장 이름처럼 곳곳에 낙타가 등장합니다. 제가 1박 2일로 머문 곳은 사진의 호텔이에요. 건물도 예쁘지만 내부도 넓고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클럽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발코니에서는 골프장이 보이네요. 저는 이 풍경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첫날 짐을 풀고 식사하러 클럽하우스 2층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저녁은 간단한 코스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방에 돌아와서 와인을 한잔더 마시고 다음날 라운딩을 준비했어요. 밤에도 코스에 라이트업을 해놓아서 분위기가 있네요. 그리고 사진 오른쪽에 글램핑 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다음날 클럽하우스입니다. 클럽하우스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어요. 곳곳에 낙타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스타트를 기다리는 카트가 보이네요. 살짝 비가 내렸습니다. 카트에는 내비게이션도 달려 있어서 거리나 앞팀과의 거리, 그리고 그린 상태 등 파악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노캐디 플레이이기 때문에 카트 내비게이션으로 정보를 확인해 가면서 라운딩 하셔야 됩니다. 코스는 전체적으로 적당한 업다운이 있는 코스였고요. 페어웨이나 그린 코스 관리는 솔직히 말해서 상중하에서 중 정도였어요. 보통의 퍼블릭 골프장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 매점에도 작은 정원을 꾸며놓아서 예뻤고요. 그리고 티 그라운드에는 낙타. 그런데 머리에 이건 저금을 하라는 건가요? 키즈 로그하우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쉬어갈 만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라운딩을 마쳤어요. 참, 호텔에는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구홀 돌고 점심 먹은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소바 정식을 먹었습니다. 점심도 모든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욕시설에는 노천탕도 있습니다. 탄산온천이라고 해요. 하지만 천연온천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나 시설도 있었어요. 바베큐 플랜이 있어서 예약하시면 이렇게 준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시설도 있고, 숙박시설은 총 6가지 형태인데요. 돔, 텐트, 글램핑, 수입 빌라, 제가 문 호텔이에요. 그리고 디럭스 호텔, 글램핑, 에어스트림, 다다미 룸이 있습니다. 돔 텐트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부도 넓고 깨끗하죠? 여기는 제가 숙박했던 스윗 빌라동. 두 명이 갈 때는 여기가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 디럭스 호텔은 굉장히 넓어서 단체로 가실 때 좋을 듯 합니다. 글램핑 텐트인데요. 날씨가 따뜻할 때는 정말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숙박시설은 다 골프장이 보이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스트림도 운치 있네요. 라운딩하고 바비큐하고 숙박, 온천까지 꽤 저렴한 골프장이에요. 다다미 룸도 꽤 넓어서 단체로 가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골프장 보면서 바비큐 하는 것도 정말 분위기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다양한 오락시설도 있는데요. 당구장도 있고, 탁구장, 그리고 가라오케. 여기는 바비큐 가든이고요. 그리고 에스트샵도 있어요. 테니스장이랑 강아지 놀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풋 골프도 있고요. 놀이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프장의 단점은 인터체인지에서 조금 멀어요. 30km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80km 정도 있고요. 하네다 공항에서도 80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예약은 라쿠텐 고라 사이트에서 가능하시고요. 제 다른 영상에 예약하는 법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제가 숙박했던 호텔의 경우에 1박 그리고 18홀, 노캐디, 그린피, 카트피 포함 3식 제공되고 바베큐 플랜 했을 때 17만 원 선이네요. 숙박 형태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1월 기준이고요.
시즌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이용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어린이나 펫까지 동반할 수 있는 호텔 골프장이니까 가족끼리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와 영상으로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